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25일, 오늘 하루 증시는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하락 흐름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다만 그 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이에 코스피는 0.14%, 코스닥은 0.6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한 이후 큰 거래대금이나 움직임 없이 약보합세로 마감되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이후 수급과 방향이 중요하겠다고 여겨지는데요. 관련하여 외국인은 양대 증시 상반되는 투자 심리를 보였으며, 기관은 양대 증시 매수세를 보였지만 그 액수가 평소보다 상당히 적다는 것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피해 사례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료협회 소속 사료 운반 트럭 2200여 대 중 50%인 1100대 가량의 가량이 파업에 참여 중인데요. 또한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20만 톤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량이 급감하며 육송 출하량이 1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가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도 피해가 속출할 것에 대한 우려감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에 가장 핫한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GDP의 상당 부분을 소비가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고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소비 심리가 어떤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지 등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입니다. 농업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농기계 업체의 실적 관련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믹스 관련주, 더불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이 발행한 코인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었다는 내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